야, 우유를 매일 먹는다고? 리필 약사는 반대야.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것도 사실이야. 그렇다고 우유가 정말 뼈 건강이나 골다공증에 도움이 될까? 세계적인 학술지 NEJM에 실린 이 하버드 리뷰 논문을 좀 보자. 우유가 이 뼈 건강에 좋다는 근거가 미약하고 우유 소비량이 많은 나라일수록 이 고관절 골절률이 높을 뿐 아니라 청소년기 매일 우유를 마셨는데도 이 골절률이 더 높았대. 이거 NEJM이야, NEJM. 게다가 우유에는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성 호르몬이 높을 뿐 아니라 IGF-1 같은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어.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유를 매일 먹는 거 전립선, 유방암 같은 호르몬성 암에 좋지 못해. 그냥 가끔 기호식품으로 먹어.